난 이길 것 같았어. 너무 아름다운 문제들 많네. 야, 설레었어, 경아. 경아. 설레었어. 결혼하자. 진짜, 와. 동생이자 멋있다. 세 자릿수를 더해서 야, 설렜어. 99888776665 이렇게 된 거죠? 네. 저기 들어갈 숫자? 정말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아, 우리는 뭐 코리안 멘사가 있으니까. 네. 브리티시 멘사 따위야 뭐. 색깔도 무슨 관련이 있나? 아니야, 내가 보기엔 색깔은 튀긴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 않은데. 아, 지금 박경 문제라서 지레 겁먹은 거야, 다들. 풀었어? 3회 배수라는 거 알아냈어요. 뭐가? 물음표가. 3회 배수? 6? 3, 6, 9, 12 뭐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나 6일 것 같아. 뭐지? 왜지? 이렇게 빨간색이 파란색을 감싸고 있는 형국. 네, 그래가지고 그 감싸고 있는 빨간색이 안에 있는 파란 것을 결정짓을 것이다. 짓지 않을까. 빨간색이 불결승이네요. 그렇죠. 세볼 필요도 없죠, 저. 반 볼 줄 아세요? 몰라요. 저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열에 뭔가 그치 있을 것 같아. 행, 행, 행에 가로. 행에. 네. 유현 씨 뭐 보태실 거 없으세요? 뭐 색깔로 나왔고 행로 나왔고 계속 지금 어떤 직선으로만 하니까 약간 좀 규칙이 안 찾아지는 것 같아서 좀 뭐 3x3으로 분할을 하거나 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 어? 대박. 어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아, 색깔론이야, 행론이야, 뭐예요?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네. 오, 그럼 맞네. 정말 아름답네요. 오, 와, 그래? 네. 아름다워. 아, 그래?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네.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접근했어요? 3x3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아, 진짜 3x3이었구나. 설명할까요? 자, 이 문제는 브리티시 멘사, 영국 멘사 문제입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홉 개와 6 곱하기 9. 6 곱하기 9의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3x3이라는 얘기 듣고 이렇게 나눠볼까? 그래, 그건 그래.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나눠봤어요. 네. 나는 근데 아무 규칙이 없었어요. 근데 전혀 규칙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아까부터 제가 주장했던 이 줄 줄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같이 나눠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316 더하기 683을 해봤어요. 근데 아름다운 999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건 이게 888. 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888이 나오고 그다음엔 777이 나왔어. 너무 아름답다. 그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105 더하기 00x가 111이 나와야 때문에 어머! X는 야. 6이 되는 것이다. 우와! 잠깐만. 뱀! 내가 처음에 6일 것 같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살려줘야 돼. 이유는 없어.